지상군 페스티벌에서는 한미 특전사들의 연합 기동 시범부터 차세대 전투 체계 소개까지 든든한 육군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우리 군의 믿음직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푸른 계룡 하늘을 가르는 UH-60 헬기. 한미 특전사 장병들은 신속하게 15m 높이에서 강하해 적 수색에 나섭니다. 지상군 페스티벌 이틀째에 진행된 한미연합 기동시범입니다. 이어 육군의 주요 장비들도 늠름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교량 전차가 5분 만에 완벽하게 설치되고 K-21 장갑차와 K-2 전차, K-9 자주포가 교량 위를 이동해 힘차게 포를 내뿜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3년째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렇게 군 장비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하고요. 행사장에서는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전투 장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군의 차세대 무기로 각광받는 드론입니다. 행사장 한편에 열린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레이서들이 조작하는 레이싱 드론이 굉음을 내뿜으며 아찔한 스피드를 과시합니다. 드론을 조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레이싱 드론은 200m의 경기 코스를 채 30초도 안 돼서 완주를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미래형 전투 장비들은 우리 육군의 내일을 보여줬습니다. 관람객들은 지상군 페스티벌을 통해 든든하고 믿음직한 육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